오늘 어떤 간증은 4302의 주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 근심을 하고 참 우울해하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은 거의 90%가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미리 꾸어다가 걱정을 한다고 그래요. 통계상으로 90%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들은 90%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미리 꾸어다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오늘 걱정은 오늘 일은 오늘 걱정으로 족하다. 오늘 내일 것까지 꾸어다가 오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일로 걱정은 오늘로 족하니까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사야 41장 13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일을 더욱 망친 수가 있고 슬럼프에 더 빠지게 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더 무거운 짐으로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참,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능을 창조하신, 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믿을 게못 됩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이면 금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리고 또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면 언제든지 친구나 자기 주변 사람들을 누가 매수하면 그냥 넘어가서 배반하고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기록합니다. 자주 제가 이걸 즐겨 인용하는 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책임질 말을 갖다가 인간처럼 함부로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새벽에 눈을 뜨면은 큐티 시간에 요 근래에 지금 평생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큐티 시간을 가지고 흰 빛이 쏟아지고 하나님 음성이 듣게 되는데 새벽 한 4시쯤. 근데 요새는 이렇게 계속 황금 빛이 쏟아지면서 내 몸이 전부 황금으로 변하고 손바닥도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황금 옷을 입히는 거예요. 황금 가운을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황금 계단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황금 금과 열쇠를 주시고 황금 옷을 하나님과 똑같은 옷을 입히셨을 때는 그때 당신 너무 막 두려워하면서 그냥 그걸 막 도리질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느닷없이 한 일주일 전부터 그래요. 눈을 뜨면 이렇게 황금 빛이 쏟아지면서 내가 황금 옷을 입고 있고 손바닥이 이렇게 황금으로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왜 흰 빛이 내려오다가 요새는 이렇게 황금 빛으로 변한가요? 내가 죽을 때가 됐나? 왜 이렇게 갑자기 황금 빛으로 이렇게 변한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신다는 거죠. 그게. 저는 그 우리 이제 딸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됐을 때 처음 이제 초신자 때 믿음이 별로 없지만 엄마 아빠 이제 따라서 이제 우리 딸도 교회를 가는데 한 번은 이제 아빠하고 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같은 차에 안 타겠다라고 그날 주일 성수를 안 했어요. 교회를 안 가고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며칠 후에 또 얼마 후에 또 한 번 주일 성수를 빠지게 됐는데 엄마 내가 그 주일 성수를 빠진 날은 꼭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서 너는 뭐 지가 먼저 성경을 들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빠졌더니 당장 치신데 어김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간 날은 정확하게 그렇게 치시니까 그다음부터 뭐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해도 지가 먼저 성경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들이 다 챙기고 나올 때까지. 미리서 그냥 지가 먼저 그전에는 가자 하고 데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후부터 그래서 우리 딸한테 하나님이 각인되어 있는 것은 두려운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주일 성수를 빠뜨리면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두려워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기억되는데 나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가 넘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육신의 아버지 대신 나에게 오신 하나님. 내 육신의 아버지는 그 수명이 그게 유한하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이 세상에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새벽에 내 몸이 이렇게 자꾸 황금으로 빛나고 흰 빛이 나오다가 왜 갑자기 요새 노란 황금으로 옷을 입히시고 그러시나요? 그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상에 수많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든든하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 황금 옷을 입히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두려워 이사야 41장 13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너무너무 한 35년 동안을 원수로부터 이유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임대나 부동산을 매매를 못하게 만들고 임대를 못하게 만들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망하게 만들고 온 가족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도감청을 해가지고 미리 우리가 저기 출발해서 도착하면 벌써 거기는 모든 걸 도청해서 만들어 놓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세입자들은 새벽 1시면은 재건축 사무실에서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우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거 놀라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은 그 세입자들은 가짜 증인이 되고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어서 놓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저는 실제 세상에서 의인은 없고 오직 원수한테 매수당하지 않고 나의 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하나님께서 나한테 집중적으로 몰두했던 것 같아요. 원수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독을 묻히고 독가스를 우리한테 보내면 그 하나님께서 너 지금 폐암을 재발시키기 위해서 원수가 지금 아래 사람을 갖다가 지금 매수해서 가스를 지금 연기를 품어서 네 집으로 아래에서 품어야 위로 올라오니까 우리 집 밑에 하단부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우리한테 또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지금 폐암을 재발시키기 위해서 폐암을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이제 야가나 먹지 않고 난 그것을 재발시키기 위해서 원수가 절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원수가 돈을 주고 유럽 여행 티켓을 주면 모두 매수당해서 신의나 우정을 헌식장처럼 저버리고 모두 배반했으면 수십 년 만에 이제 어떤 중고등학교 단짝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또 그 친구도 너무 보고 싶고 만나자고 이제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그 친구도 이 Y 기업이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온 적도 없고 내가 뭐 아파트 산지 단독에 사는지 알지도 못하는 친구가 난데없이 그 다음 두 번째 전화에서는 첫 번째 전화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다짜고짜로 너 아파트로 이사해 단독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단독주택은 친정 아버지 유산으로 산 것이고 또 우리는 단독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관악산 밑에 빌라 하나 샀는데 온 식구가 다 아팠어요. 새 빌라에 이사 가가지고. 우리는 빌라나 이렇게 아파트는 답답해서 살지 못하고 거기 가면 가족들이 아프고 이렇게 체질적으로 맞지를 않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친구인데 30년 만에 연락이 됐는데 그렇게 우리 집 와본 적도 없으면서 아파트로 이사 가라고 그 하나님이 너 지금 그 Y 기업이 그 친구를 매수했다. 그래서 지금 너한테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조각을 하는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작품을 1년이면 뭐 7, 8개 그룹에 작품이 나가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어디 망치질 하면 층간소음 싸움 나고 어떻게 만약에 그 단독이니까 망치질도 하고 작품도 하고 사방에 또 조각들을 갖다 정원에 또 설치하고 이러지만 아파트에 어디 무거운 조각을 어떻게 옮길 수 있겠어요. 망치질하면 층간소음 일어나고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원수로 또 이제 뭐 서초구청을 갖다가 매수해서 우리한테 괴로움을 주고 원수가 이제 포크레인으로 우리 뒷담을 갖다 찍어가지고 무너진 것을 내가 그때 블로그 시대니까 사진 찍어서 갖다 올렸더니 그걸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서초구청이 나와가지고는 우리 집이 제일 담장 허물기 제1호 집으로 지정됐다고 모범으로 이 담을 허려야 된다고 한 7, 8명 막 곡괭이를 들고 서초구청 직원들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담이 3면이 도로에 면에 있어 담이 돌담이 있다 속구에는 벽돌로 그때 고급 자동차 한 대값을 주고 그걸 담을 새로 싼 것인데 난데없이 서초구청 사유재산을 갖다 홀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저거 Y기업이 재건축업자가 네 담을 갖다 곡괭이로 찍어버린 그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린 걸 그걸 지금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그걸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서초구청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배 경찰이나 서초 경찰들이 뭐 이제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해서 해놓으면 그걸 서류를 갖다가 거짓으로 꾸며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데 이제 완도로 기초라니까 이 완도 기초는 서류를 조작해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범죄 현장에 함정을 판 데서 경찰이
경찰이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적어도 방배 경찰이나 서초 경찰은 그 범죄에 경찰이 가담하지 않고 서류 가지고 조금 적은 매수당해서 장난친 건 있었어도 그 범인의 함정을 파고 가짜 증인을 만들고 이런 짓에 주역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주 시골 경찰은 더 무섭더라니까. 그참 이런 데서도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은 참그 원수가 만들어 놓은 가짜 증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수십 번 범법자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은 다 믿을 자가 하나도 없고 전부 배반하고 전부 Y 기업의 돈에 매수당하고 전부 원수가 되고 이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피해 당할까 봐서 피해 버리고 다참 이거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만이 내 편이 돼 주시고 나를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 1부로 끊고 2부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